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서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와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테헤란에서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식 히잡인 루사리를 머리에 두른 채 전용기 계단을 내려옵니다. 이란 전통 의상을 입은 화동에게 꽃다발도 전달받았습니다. 환영 인사들과는 이란 전통 방식을 존중해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선 이란 기마병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외국가와 이란 국가가 차례로 연주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은 나란히 의장대를 서열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비이슬람 국가 지도자로 이란을 방문한 첫 여성 정상입니다. 1962년 수교 이후 처음 열린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관계 발전의 비전과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평화 통일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국민의 열망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주었습니다. 두스트바 함라해 쿱으로서 서로 도우며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어떠한 핵 개발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비제 어리 شدن شبه جزیره کره از این گونه سلاح‌های مخرب و خاورمیانه از سلاح‌های مخرب کشتار جمعی و هست بویژه هسته‌ای است. 이란은 과거 북한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맺어온 만큼 북핵에 반대한다는 이번 이란의 입장 발표는 북한의 새로운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헤란에서 SBS 한승입니다.